전수대 박광렬이 자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. 경찰 뒤에 캐라는 말씀이십니까? 조적폰에 마약 도박은 물론이고 그 바닥에 꽂아둔 빨대가 붙었고 독보적으로 있는 남자. 왜 앞에 접니까? 쟤는 왜 경찰이 됐어? 최민재는 내 좋은 후반다. 돈을 그렇게 막 봐도 되는 겁니까? 위에서 나온 거니까 부담스러워할 거 없어. 돈만 열심히 하면 돼. 원칙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? 내가 하는 일 막으면 그냥 내 손에 죽어도 된다는 뜻이야. 범죄 추적은 위법이 될 수 없다. 어떤 경우, 어떤 방식도. 반장님, 제가 막습니다. 할 수 있으면 해보실까? 진짜 경찰이 되는 것과 비겁한 관료가 되는 것 선택해야 될 것 같구나. 전 경찰의 사명을 따르겠습니다.